자, 아프리카 프릭스와 GI 옵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번 비발디 파크 투어의 1일차 마지막 경기죠. 예선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고요. 네. 자, 먼저 아프리카 프릭스 노승준, 이강호, 유경식, 홍성민, 그리고 GI 옵션 양준영, 임창무, 조희태, 이승훈 선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김동우 선수의 부상으로 다소 그 득점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데요. 네. 새로 영입된 홍성민 선수가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면서 좋은 경기력으로서 오늘 1일차 마지막 경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는 우선 이강호 선수의 외곽 컨디션은 너무나도 좋았고요. 자, 골 밑에 이제 포스트에는 노승준 선수 역시나 좋았고, 그리고 유경식과 홍성민,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의 조합이 비교적 잘 짜여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 뛰는 선수 중에는 노승준 선수는 또 2020년도 국가대표 엔트리에 합류가 됐지만 코로나19로 예선전을 참가를 못했습니다. 자, 조희태가 첫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공격권 가지고 있는 GI 옵션. 그리고 GI 옵션의 경우에는 전 경기에서 조금은 늦게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 경기력적인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줬던 팀인데요. 아직 그 완성도가 확인이 되질 않았고요. 네. 그리고 아직 그 턴오버적인 부분이 1경기에서는 좀 발목을 잡았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떨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강호 외곽은 불발, 그리고 노승준 포스트업 돌면서 올라갔는데요. 불발됐습니다. 자, 조희태가 조희태가 아니군요. 자, 이승훈 선수. 네, 이승훈 선수죠. 네. 자, 양준영과 이승훈, 그리고 이승훈 미들슛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양 팀 좀처럼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슈팅은 홍성민. 오호! 자, 외곽에서 보여주는 홍성민의 2점 슛. 이 홍성민 선수가 또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선수더라고요. 장신이면서도 외곽 슛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네. 수비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까다롭죠. 자, 터치아웃 되면서 아프리카 프릭스 공격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거의 한 97, 8, 2m에 육박하는 그런 신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희태가 이승훈 선수였군요. 락시아스로서 노승준을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샤클락에 쫓겨 던졌던 이강호 에어볼이 됐고요. 조희태, 양준영 직접 플로터 넣었습니다. 아주 재치가 있는 그런 득점이었네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 화이팅, GI 옵션 화이팅, 두 팀을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야, 그만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농구 팬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선수들도 힘이 납니다. 이전 경기에서 이승준 선수 본인이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네. 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그렇죠. 메시지가 저희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경기가 종료되고 나서 짧게 이승준 선수에게 혹시 경기 중에 김소니아 선수의 이제 댓글을 들었냐, 그렇죠. 목소리를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듣지 못했다. 하지만 뭔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네. 결국은 관심과 사랑이 네. 선수들의 경기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조금 먼 거리인데요.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양준영. 자, 제 옵션도 물러서질 않고 있고요. 네. 자, 점수는 4-3. 아, 지금은 저도 룰루는 알고 있었지만 예. 처음 그 나온 장면인데요. 2점 라인 바깥까지 기다렸다가 잡으면은 다시 리셋이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포스트 홍성민 뱅크슛 성공했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새로 영입된 선수인데요. 네, 오늘 활약이 너무나 쏠쏠한데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로서는 네. 그러면 허리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임창무 선수 이번주 중심을 잃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네요. 본인이 또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느린 장면이 나오는데 좋은 패스였지만 뒤에 그 홍성민 선수와 접촉이 일어나면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 성공까지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5-4. 그리고 스탑 점퍼 성공했던 이강호.
왼쪽에서 양준영. 아, 조승준 선수. 네. 리바운드 점프력이 상당하죠. 자, 돌면서 홍성민. 어우. 자, 홍성민 선수 앞으로 이 3대3, 3x3 무대에서 홍성민 선수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야, 지금 뭐 김동훈 선수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팀 득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자, 현재까지의 활약은 정원신 해설위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이시나요? 홍성민 선수가 지금 3x3에 네. 참여를 한 걸 처음 보는데요. 네. 예상보다는 상당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침착하고 네. 슛 셀렉션도 좋고요. 릴리스까지. 일단 장신 선수가 외곽에서의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경쟁력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또 이강호 선수가 나도 있다 하고 그렇죠. 바로 또 2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의 외곽은 나다. 이강호. 그렇죠.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노승준이 어렵게 빼줬는데요. 홍성민이 센스 있게 쳐줬고 이강호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노승준 선수가 연속해서 리바운드 두 개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노승준 선수의 매력인데요. 아,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이강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10대5 더블 스코어. 하지만 양준영 2점 성공. 자, 지금 득점 이후에 볼이 엔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요. 네. 리셋이 돼서 다시 토스볼로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노승준. 아, 좋네요. 네. 반패스 외곽 안쪽 들어가면서 조이태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수 개개인의 1대1 능력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순간 더블팀을 사용해봤던 GI 옵션 오픈 내주면서 이강호 득점 인정됐습니다. 자, 이 팀의 슈터는 나다. 네. 이강호 선수 오감도 슈팅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역시 외곽에는 외곽으로 응수하는 그때 이적수셨죠. 예. 아, 빠르네요. 노승준의 왼손 불발되지만 리바드 싸움. 자, 기아 역전이 가능합니다. 양준영. 자, 여유롭게 외곽으로 빠져나왔고 자클락 5초 4초 불발됐고, 자, 리바운드 쉽게 가져오는 홍성민. 이강호의 2점 슛 불발. 리바운드 임창무 그리고 양준영. 안 들어갔습니다. 자, 볼은 계속 GI 옵션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오늘 1경기에서 좋은 슈팅 감각을 보여줬던 이승훈 선수가 코트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프릭스에 비해서 뭐 신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 GI 옵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외곽 그리고 이승훈 조이태 디빙 성공. 자, 원 포지션 게임으로 만들어놓은 이 GI 옵션입니다. 네. 자, 점수는 두 점 차. 그리고 노승준 수비하는 과정 빗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몸싸움이었고요. 네. 자, 우선 GI 옵션이 수비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이태, 아, 이강호 선수의 손끝에 걸렸네요. 자, 하지만 공격권은 다시 GI 옵션이에요. 노승준 선수의 볼을 손에 맞고 나갔다는 그 이전 장면인데 네. 아, 노승준 선수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또 그 장면에서는 파울로 선언되지 않았고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저희도 느린 장면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그렇죠.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판진들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칙 선언됐고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GI 옵션의 임창무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턱밑까지 출력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GI 옵션이 성공을 했네요. 네. 자, 한 점 차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의 공격. 홍성민 패턴이 걸렸는데 네, 사실은 이승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하이 옵션은 이제 첫 번째 팀파울이 네. 지금 경기가 6분이 지나갔는데요. 파울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강호 피해내면서 득점에는 실패. 이승훈 핸드오프 양준영. 아 지금은 네 GI 옵션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네요. 자, 저런 상황이 사실 심판들이 판정내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손이 엉켜 있고 그렇죠. 여러 선수가 있을 때 마지막 장면을 포착해낸다. 사실 저희도 카메라로 느리얼을 확인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양준영.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역전에 성공을 했네요. 자 그리고 양준영 선수가 쏜 그 위치는 굉장히 거리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 걸렸지만 거리죠. 네, 자 골밑 노승준 하나 더 갑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가네요. 야, 이 슛이 들어갔으면은 네. 장래가 한번 들썩거릴 뻔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조이태가 살리려고 했지만 오, 여기서 여기서 또 충돌이 조금 있을 뻔했습니다.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슬기롭게 그 부분을 잘 피해갔습니다. 자 지금 경기장에는 노승준 선수가 팀의 리더로서 주장으로서 지금 그 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렇게 부드럽게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대편 선수들이 본인들을 잡는다라는 걸 한번 봐달라라는 정확히 봐달라라는 그런 그 항의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죠. 저 항의는 저렇게 깔끔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게 다음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고 두 팀의 선수들이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점수는 14-14. 자 3분 12초 남겨두고 경기를 다시 시작하네요. 네. 자 이제 승부 아무도 모르고요. 자 무엇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돌면서 홍성민. 아 홍성민 선수 정말 지금 득점은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정한신 해설위원이 이제 항상 말씀하셨던 작전 타임 이후의 공격이 가장 중요하다.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을 이뤄냈고 지금은 또 GI 옵션이 트래블링 바이레이션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방금 홍성민 선수의 터치 아주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자 이강호 그리고 우중간 노승준 선수가 지금 페인트 존에서 완벽하게 포지셔닝을 했거든요. 양준영 선수가 아무래도 신체적인 열쇠에 있다 보니까요. 네. 자, 반칙으로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팀 파울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반칙으로 보여지네요. 자 노승준이 오른쪽으로 빼줬고 그리고 홍성민 안 들어갔습니다. 자, 홍성민 선수의 오늘 첫 번째 미스샷으로 보여지는데요. 잡았다면 이제 거의 뭐 성공률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 홍성민 선수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씩 올 시점이에요. 네. 자, 양준영 그리고 조이태 해결했습니다. 또다시 동점이에요. 네. 오늘 뭐 마지막 두 경기는 박빙입니다. 두 경기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 힘드네요. 아, 하지만 경기 너무 재밌고요. 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 대명 홍천 특설 코트입니다. 자 리바운드 노승준. 아 중요한 득점이었는데 아쉽고요. 네. 자 15-15 남은 시간은 2분. 차클락 5초. 반칙 선언됐습니다. 노승준 선수가 영리하죠. 미스매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칙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선수 교체를 하는 GI 옵션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홍성민 선수를 한 번 더 믿어보나요? 본인이 직접 끌고 가는데요. 엔드원이 선언됐습니다. 자, 아 지금 노승준 이번 활약 굉장히 큰 거리입니다.
인체 접촉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득점과 자유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추가 자유투 노승준 깔끔하게 성공. 자, 이렇게 되면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조이태 탑에서 임창무 곧바로 쐈는데요 들어가지 않고 이강호의 리바운드. 자, 포스트업 시도하는 홍성민. 자, 이강호 들어갑니다. 아, 지금 자세가 무게중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또 노승준이 나타났네요. 네. 오우! 자, 지금은 임창무 선수가 마음 먹고 예. 노승준은... 노승준도 한번 자신감 있게 아이솔레이션 선택했거든요. 아, 반칙 아니고요. 예. 완벽한 블락샷입니다. 아, 임창무 선수 지금 엄청난 힘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여전히 이 경기의 끝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볼 소유권 때문에 심판진이 모였었는데 네. 마지막에 DI 옵션의 볼을 선언을 했고요. 자, 맞습니다. 지금 GI 옵션의 공격이고요. 네. 이제 다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자, 노승준 선수가 지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자, 양준영 스피드 무브 왼쪽 그리고 이승훈. 이승훈 들어갑니다. 빅샷이 나왔네요. 네. 자, 동점이 됐습니다. 자, 홍성민. 아~, 아, 침착해요. 여전히 침착한 홍성민. 본인의 스페셜 스킬이네요. 네. 양준영 라이트 핸드 슛인데 양준영이 계속해서 따라 붙습니다. 방금 전 득점을 했던 홍성민은 앞에도 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아, 지금 또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반칙이 있었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팀파울의 여유가 하나 더 있고 양준영의 멋진 왼손 레이업 슛 득점. 아, 이렇게 되면 경기 마지막, 그러니까 대회 1일차 마지막까지 굉장히 불을 지피고 있는 KXO 3x3 비발디 투어 파크입니다. 자, 조유태가 공격권을 또 가져왔고요. 네.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아하, 이강호가 패스라인 정확히 읽었고요. 반칙 선언. 아, 지금 양준영 선수가 아주 과격한 반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사과를 하는데 노승준 선수가 좀 화를 내려고 그러다가 또 그 웃으면서 사과를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또 후배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자,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자, 이제 점점 승부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이곳 대명 비발디 파크 특설 코트인데요. 자, 지금 현재 점수가 18-18 동점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18.4초. GI 옵션은 일단 파울이 지금 현재 6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의를 그렇죠. 해야 되고요. 네, 반칙이 나온다면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자,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득점을 해야만 상대에게 공격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또 이게 중요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맬까요? 자, 이제 15초가 남았습니다. 양 팀의 점수는 동점. 자, 결국은 포스트업 시도인데요. 네, 다, 아, 외곽 빼줬어요. 터집니다. 빅을 돌아다봤는데 아, 노승준. 남은 시간 4초. 자, 그리고 휘슬이 울렸는데요.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 아프리카 프릭스로 따랐는데 네.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노승준이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네. 왜냐? 자, 지금 3초가 남았는데 GI 옵션의 공격권. 자, 슈팅할 때만 반칙을 조심하면 아프리카 프릭스의 승리가 굳어지고요. 네.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여전히 아프리카 프릭스 파울이 여유가 있어요. 계속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그렇죠. 자, 저 같은 제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네. 신장이 가장 좋은 이승훈이라든지 조이태 선수가 토스볼을 잡겠어요. 하지만 현재 GI 옵션은 토스볼을 잡는 선수는 바로 양준영 선수입니다. 자, 바로 슈팅해야 되는데요. 아, 걸렸어요. 아하. 아, 지금 손끝에 걸리지 않았냐? 아, 이렇게 조금 항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결국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정상적으로 네. 그 블락샷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자, GI 옵션이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라는 대열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1점 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프릭스와 GI 옵션의 경기는 19대 18로 한 점차 아프리카 프릭스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대회 1일차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치열한 경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그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3차 대회에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고요. 예. 자, 오늘 승리를 거둬서 또 내일 또 결선을 치르는 팀들은 오늘 밤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내일 또 다시 볼 것이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또 패한 팀들은 다음 또 4차 대회를 기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2020 KXO 리그 3라운드 있죠. KXO 3x3 비발디 파크 투어 예선 1일차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본선 경기들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람보르기니 그리고 전시회 또 가수 청원님의 이 시상식까지 여러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용진, 돈말씀의 정한신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